아내 역할이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연애 때뿐만 아니라. 네. 네, 저는 요리 이런 걸 정말 못해요. 근데 이제 신혼 초에는 제가 막 요리를 해줬어요. 근데 너무 싱겁고 맛이 없으니까 이제 신랑이 참다 참다가 여보 내가 이제 요리할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청소라든지 빨래라든지 거의 집에서 80% 90% 아내분은 그럼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세요? 아 저는 이제 전구 갈고 가구 수리하고 신랑이 또 운전을 무서워서 못해요. 그래가지고 운전대는 제가 항상 잡고 있고 결혼 딱 하면서 아 반전의 모습 그런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? 예 반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. 결혼 전에는 좀 털털하고 터프하고 좀 당당한 성격이었는데 예. 이제 결혼 후에 처음에 일했던 그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인데 처음에 일했던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또 다음 이제 그 장소를 이렇게 그 교회를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첫눈이 오는 날 아내가 이제 첫째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배가 부르다 보니까 주머니에는 제가 이제 교통카드하고 또 차비밖에 없었어요. 근데 갑자기 이제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배가 고프다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아내가. 아이고.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남편으로서 참 아 제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생각이 들고 이래도 내가 가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후불 교통카드를 결제해가지고 이제 배부른 눈물 젖은 그 빵과 그리고 음료를 먹인 적이 있습니다. 만삭의 아내가 주저앉아서 막 펑펑 우는 거 얼마나 안쓰럽겠어. 그러니까. 아 눈물이 날라 그러네. 코가 네. 찡하네. 아, 지금도 남편분 말씀하시면서 그때 생각이 났는지 촉촉해졌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분도 또 반대로 아, 내 남편 정말 내가 의지하고 역시 가장이다. 뭐 이런 느낌 받으실 때 있으실 텐데. 아 저희 신랑이 이제 아기가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네. 이제. 압박을 받았는지 교회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일용직 센터를 가서요 이제 일용직을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 일용직 일하는데 들어보니까 제철소 안에서 철가루를 이렇게 삽으로 퍼내는 그런 힘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조금 아프고 좀 가장으로서의 저런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좀 미안합니다.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이렇게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시작을 하셔서 고생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느낄 때 그 고생이 막 슬프거나 아프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는 이 두 분이 지금 이 마음 상태가 행복하다는 네네. 거죠. 네. 어떤 노래 부르실까요? 조용남의 화개장 더 부르겠습니다. 예. 예, 박수 부탁드립니다.